못 가는 단계에서 2평이 깨지거나 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정체 요인이 온다거나 네. 그러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양극재 쪽은 생산량의 조절, 네. 리튬 업체들은 이제 환경 이슈 외에 감산 단행, 네. 그게 나타나면 주가는 복원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조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냥 하이닉스는 고? 네, 하이닉스는 고죠. 네. 아, 이제 단기 평선 잡고 올리고 잡고 올리고 하네요. 네네. 네. 이런 식의 종목이죠. 아, 달리는 말에 내릴 필요는 없고. 예. 마이크론이 HBM3를 뭐 진입을 한다라든지 뭐 전자가 진입을 한다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놓고 주가 파고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산업 자체 성장 같은 부분이 이제 뭐 3, 4까지 가는 단계에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초격차입니다. 초격차. 예, 그러면 네. 여기에서 미세 공정상 예를 들면 장비 업체들이죠. 본딩하는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검사 장비 업체 몇몇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여기에서 멀티플이죠. 장비가 이익 대비해서 시총 뭐 주가 수익비율 20배 봤던 게 30배, 40배 이렇게 확장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 당장 실적을 보고 여기에서 시가총액 도출해서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 이 멀티플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뭐 고죠. 네. 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시총 상위 쪽에서 어제부터 뜨거운 종목, 이 종목. 네. 삼성 SDI요. 네. 네. 이거 동향도 자, 이 자리에서 네. 우사님이라면 신규로라도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신규 매수는 저는 안 하고요. 예. 안 하고 우선 원래는 뭐 셀 업체들이 예. 많게는 이익 대비해서 전 주가 수익 비율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다른 네.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뭐 도출하기는 한데 예. 설명이 길다 보니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한 20배 정도를 상단으로는 받아왔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20배, 뭐 25배 이 정도 부분을 받다가 내년 실적 기점으로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올라왔는데 한 이제는 30조 정도 시총 저항이 있다 보니까요. 네. 여기에서는 좀 잠시 쉬다가 네, 잠시 예. 쉬다가 아주 잠시 쉬다가 네. 좀 시장에서 움직이리라 보여요. 왜냐하면 뭐 전고체 부분 2027년 상용화, 네. 뭐 2025년 46 배터리, 46 시리즈 배터리 부분의 진행들 뭐 이 부분은 긍정인데 네. 우선은 주가들이 여기에서 땡겨 올려놨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가도 되고요. 네. 몇 번의 약간의 파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우선 바로 진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은 안 하고 아니면 조정을 조금 받는다. 네. 그러면 해보시겠습니까? 네, 조정을 받으면 한 40만 원까지 들어갔다. 네. 네. 그 정도에서는 신규로는 해봄직한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더 변동성이 큰 쪽을 저라면 찾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쪽을 찾겠다? 네, 더 변동성이 네. 큰 쪽. 만약에 전고체를 보고 삼성 SDI를 플레이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놓고 할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도 네. 이제는 목에 차 가는 단계거든요. 네. 한 43만 원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기는 한데 네. 목에 차가는 단계들. 그다음에 인터 배터리가 오늘이면 우선 끝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끝나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것도 레이크는 조금 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뭐 지금 보면은 연간으로 한 150톤 정도 생산 가능하거든요. 네. 150톤. 그러면 킬로그램당 80만 원. 톤당 8억. 예. 150톤 하면은
톤당 8억이요? 황화물계가 그렇습니까? 네, 톤당 8억. 톤당 8억. 네, 톤당 8억. 네. 그러면 한 800억 정도 매출 더해지는 구조거든요. 네. 풀 가동됐을 때. 800억이요? 네, 800억 정도 매출. 매출?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에서 그런 거죠? 네, 현재. 아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뭐 파일럿 라인 정도니까 뭐 500톤, 그렇죠. 뭐 700톤 이러더라고요, 다들. 네, 네, 네. STI 요구하는 게 한 500톤. 500톤? 네. 예. 그러면은 베스트 케이스를 대입을 해 보면 네. 한 600억 중반 영업이익. 아, 영업이익 600억 정도. 네, 한 600억 중반. 네.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베스트요? 네. 예. 그랬을 때 시총이 이제 한 1조 8천억이니까 더 상승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게. 네, 예. 저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또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증설. 증설을 한다. 증설하면 단가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아, 단가 떨어지고. 네, 예. 단가 떨어지고 Q로 그냥 올라가. 네. 그 변수가 네. 존재하는데 뭐 단적으로 보면 레이크머티 같은 경우는 뭐 2조 정도도 한번 시도를 하는 그림들. 2조.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또 아닙니다. 그 아, 강심장 아니면 저 못해요. 네, 저 자리. 못하죠, 못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타이밍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종목이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계좌 공개를 했을 때 보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저는 단가를 잡아놓고 수익을 향유하는데 위에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아 목표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저는 이 정도는 밑에서 잡았으니까 열고 가는 건데 네. 위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추격해서 이 정도의 시총 목표를 못 가는 단계에서 이평이 깨지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정체 요인이 온다거나 네. 그러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리스크 네. 관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타이밍과 대응이거든요. 네. 그 부분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들 대응. 그렇죠. 그냥 방치하면은 안 되거든요. 또 요즘 보니까 얘기를 할 듯 안 할 듯 하지만 네이버 얘기를 좀 하세요. 이런 네이버 차트. 네. 공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이퍼클로버X 진행을 네. 확인을 할 거고요. 네. 지금은 뭐 커머스 쪽 네. 계속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우려 뭐 당연히 역성장은 나오진 않겠지만 네. 성장 정체다 보니 전체 매출의 35% 차지하는 부분이 정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쉬고 있다라고 보여요. 쉬고 네.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제가 작년 말 그 올해 볼 종목을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조건이 하이퍼클로버X의 네. 국내 유저의 확장이 나왔을 때 선전 부분입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으로 예로 들면 네. 기본 한 50만 정도 확보가 될 때부터는 수익 구조화가 나타나니까 네. 아, 거기에서 좀 뭐 가격이 한 30만 원대.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예를 들면 한 500만 정도를 놓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구조 안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나왔네요. 네. 그 3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커머스 쪽. 물론 광고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그 경쟁에서 밀려서 성장이 정체가 되면은 이 35% 부분의 매출은 거의 이익단에서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네이버에 대한 관점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언제나 시장을 준비할 때 종목들을 베스트, 가장 좋은 케이스를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서 접근을 하는데 네. 시장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는 거죠. 기업별 변수. 그렇죠. 또는 시장의 변수. 예. 그래서 계속 어떤 요인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다르고 고개 돌렸다가 바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당장 내일 기업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실적에 대한 요인들을 바꾼다. 네. 그러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좀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네, 네, 중립. 네. 그러면 고 스탑이면 그냥 중립. 네, 중립. 그래도 고 스탑 둘 중에 하나. 아, 스탑. 스탑. 네, 스탑으로 선합니다. 스탑으로. 네, 네, 스탑. 에코프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공사님 에코프로는
지금 시점에서 고 스탑. 스탑인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이버랑 동일해요. 네이버랑 저는 동일해. 저는 빠르게 안 삽니다. 우선은 빠르게 안 산다. 이 예. 스탑에 대한 의미가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예요. 네이버 에코프로 단데 네. 신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신규 매수는, 네. 신규 매수는 고민. 네. 네, 신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이 네. 두 종목이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는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네. 위로 상승하더라도 위에서 매물대라든지 아니면은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들이 있고 주가가 빠지는 점에서는 하반 경직성은 나오니까 네. 박스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고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전고체와 양극재의 비교입니다. 네. 전고체는 수요처가 500만 톤인데 공급처가 200만 톤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이 증설을 하면은 매출이 다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익, 매출 다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고요. 예.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리튬 가격이 돌아서는 단계, 소위 말해서 작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 감산을 단행하기 이전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네. 뭐 칠레 SKM이라든지 아니면 네. 알버마리라든지 중국의 뭐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우선은 양극재 쪽은 생산량의 조절. 네. 리튬 업체들은 이제 환경 이슈 외에 감산 단행. 네. 그게 나타나면 주가는 복원을 하겠죠. 네. 예,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아직 주가는 그러면 그 신호 같은 경우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저는 중립의 의견. 중립?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볼 게 뭐 있나요? 오늘 다 음원주.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아. 오늘 하이브 급등입니다. 네. JYP 진정이 형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어제 실적 발표하고 좀 실망 아니에요? 네. 실적은 예. 좀 애매했는데 네. 반등들이 그래도 아침에 이게 보니까 네. 어차피 밸류 매력 쪽은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 너무한 게 JYP가 네. 이제 2022년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딱 들어오는데 제가 네. 어제 장중에도 네. 몇몇 분들이 이제 얘기는 했어요. JYP 아. 같은 경우 접근. 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던 게 네. 방법들이 있다고. 네. 다음에 이게 그 밸류 매력이 들어오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린다고 그냥 감춰놨거든요. 네,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솔직히 네. 어제 저는 대나 왔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자리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니까 네, 들어오니까 네. 대나 왔어요. 이거 되면은 혹시나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 다섯 개잖아요. 근데 원래 요게 좀 그런데 다섯 개 밑으로 했을 때 막판에가 연말에 출렁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그거 아 요거는 받아야겠다. 안 들어오네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쪽인데 좀 많이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빠진 게 첫 번째. 네. 그럼 V자식으로 확 돌아가는 게 두 번째.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워낙 지금 눈높이가 낮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툭 갔다가 빠지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빠르게 뭐 움직이는 거를 생각은 아직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체크하시고 하이브는 어떻습니까? 하이브가 네. 저는 하이브 핵심은 위버스 네. 수익 구조와 네.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돌리는 게 네. 거래도 우선은 잘 터졌어요. 야 거래 잘 터지고 올라오는데 네. 네. 보통 이럴 때 네. 오전에 캐치를 해서 네.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럴 때는 분봉 네. 네. 쪽에서 네. 분봉 보니까 아침에 시작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시작 딱 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고 여기 요 반 정도 이 정도까지 터치하면서 약간 물량을 받아요. 네. 근데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 안 하고 그냥 이게 단계 올 때까지 단기 평성할 때까지 여기가 멈추네요. 네. 그러면 혹시나 이게 하이브 종목이 아니고 일반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런 자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붙어서 단기 횡보로 이격을 조정을 하는 거. 네. 이거 크게 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거 이걸 또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은데 그 여기서 많이 결정돼요. 네, 혹시 네. 13분, 네, 30분 네, 사이에 모든 게 네, 많이 결정됩니다. 네, 오늘 단타 매매가 네, 가능하냐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한 뭐 5% 거기서 만약에 뭐 10% 가까이 한다.
오늘은 대박 터진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정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놀면 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는 단계인데 그 뉘앙스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하이브는 그러면 일단은 지금 20만 원대 위쪽으로 한번 들어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거래를 봐선 르세라핌이 네.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 신곡 괜찮더라고요. 뭐 무슨 이지? 네. 귀에서 도는데 따라하지 못하겠고요. 네네. 네, 뭐 하라고 네, 눈빛으로 네?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네. 노래 구절을 네. 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 들었었다 보니까. 예. 네. 카리나는 좀 연애하느라고 바쁘시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르세라핌은 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성량 조금 포함됐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네. 그냥 고입니다. 네. 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저항 좀 받아요. 저항 좀 받는 자리인데 저항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좀 챙겨야 될 게.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겠지만 삼성향, 삼성향, 예, 전공정, 네, 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보다 저는 재료 부품이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재료 부품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챙길 때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정확하게 그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삼성향, 삼성향 이쪽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보시면 항상 여기 감싸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은 밀려요. 네, 못 가니까 이건 지금 단기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제대로 이쪽을 안착을 해야 다음 레벨로 가는데 일단은 이것도 위치가 내가 뭐 이 정도 라인 쪽에서 한 2만 8천 원대 이 정도 샀다 그러면 지금은 애매해요. 근데 혹시나 잘 타서 지금 단가가 요 정도쯤이다. 그래서 한 2만 한 6천 원대쯤이다. 그렇게 되면 이때 사셨던 분들은 잘하신 거니까 지금은 비중 관리. 네. 지금은 이 정도뿐이라도 만약에 가다가 눌려서 다시 움직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 안쪽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지지, 그러니까 저항권이 이렇게 된 거는 안 좋은데 저항권이 가다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밋밋하게 나오죠. 네. 이럴 때는 갔다가 닫기 시작하면 탁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 때, 여기 저항 나올 때 이때 좀 덜었다가 이때 다시 삽니다. 네. 그러면 단가가 또 요만큼 떨어져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줄인 게 비중을 줄였고, 네. 여기서 비중을 다시 줄였고, 그러면은 네. 비중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때는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수익이 확 나버립니다. 네네. 이거를 제가 말로 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네. 그런 종목이나 류의 패턴이 있다 그런 거를 같이 설명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 운영의 묘 이런 네, 거 운영의 묘. 예,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해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뭔 소리야 그러실까 봐. 네. 보통 계좌는 살아있는 생물, 뭐 주식 또한 그렇다 보니까 예. 이게 물량 늘리기식에 대응. 예, 예,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의 전술이죠. 네, 전술이죠. 네, 전술 예.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또 박스권의 형태가 나타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이러다가 뭐 이게 속임수였지 그냥 훅 간다. 네. 그래도 반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평선 따라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같이 좀 이게 확인된 거니까 네, 조금 비싸게라도 맞춰가서 물량 늘리기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들을 네. 조금 더 신경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매하신 지 1년 이하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네. 근데 한 3년 되셨다. 그런 것도 방법이네. 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생물, 네. 네. 생물은 들숨 날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분파. 예. 저기 수영 가면 그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움이 있고 파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 자리의 변화들도 한번 좀 고민하시고 보시면 좋은 것 같아서 결론은 하나마이크론 그냥 고. 네. 네. 고. 네. 하나마이크론 고. 네. DB 아이템. 네, 네. 문제의. 네, 문제. 예, 문제의. 핵심적인 종목, 예. 파운드리지만 반도체 같지 않은 네, 파운드리, 네. 예. 저 공정 저 뒤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이거 끝났나요? 그 무슨 분할, 예. 네. 이제 파트너스랑 이건 아직 네. 마무리됐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무리되고 고개 되면서 이거 나온 거죠? 네. 네.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전혀 반도체지만 반도체가 대응을 못하는 반도체. 그죠. 네. 이럴 때는 별거 없습니다. 해당
같은 반도체로 나는 지금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네. 네. 아니 그 파운드리 부각받았었으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 줄도 알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반등시 매도입니다. 네. 반등시 매도고 됐다. 이게 여기서 반등시도 하다가 꺾인 게 여기 또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요때쯤 부근 비슷하게 들어가면서부터 목표를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뭐 배당 주나요? 배당도 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네요. 그래도 뭐 그냥 이게 그때 한참 격돌하다 보니까 그때 어거지로 좀 주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싸고 좋은데. 그래서 아마 반응이 나오면은 한번 아유 이것도 반도체인데 얘는 왜 이래? 그러면서 쑥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거래가 말해주겠죠. 거래가. 근데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고 이걸 매수하라 못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물린 거 빠져나오는데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여기가 거래 강하게 들어오면서 확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맞추고 다음 요절이 정도쯤. 그래서 저라면 소외된 반도체 이거라도 사지야. 네. 이런 것들 나오면서 나왔을 때 약간 5만 원대 근처네요. 네,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가 이제 1차가 48,000원. 48,000원에서 5만 원대 정도까지 요 자리 정도까지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긴 포인트 잡고 일단 나올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